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을 영문 글로벌로 쉽고 재밌게 소개하는 시간, 글로벌 한 리포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오랜만에 중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2021년 올해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을 밝혔는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저탄소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좀 펼치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럴 때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뭐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아무래도 정책 관련 수혜를 얻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전기차 확산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것 같은 중국 기업 두 곳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여러분들이 창신 신소재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은첩 고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원래는 종이 포장재 제조 업체였는데, 2017년에 분리막 제조 업체인 상해 은첩을 인수하고 나서 그 이후로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 내에서 분리막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거듭났습니다. 자, 분리막이라는 거는 리튬 배터리 를 구성하는 부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양극재랑 음극재가 서로 섞이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분리막에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듣는 화재라던가 뭐 폭발이라던가 이런 사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중국 기업을 영문 글로벌로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내 주식이랑 똑같아요. 종목 코드 6자리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영문 글로벌에서는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영문 글로벌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같이 볼게요. 자, 여기에 돋보기 창에다가 2010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2010 검색해서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 들어가면, 제가 아까 종목 코드라고 했죠.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뭐 숫자로 입력해도 되고 한글명으로 적어도 돼요. 자, 002812 이렇게 치면 창신 신소재라고 종목이 나옵니다. 자, 이 종목은 먼저 지금 심천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심천거래소, 그러니까 성강통으로 되어 있는데, 심천과 홍콩 간의 교차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예전에 성강통, 후강통 이런 건 배웠죠. 이 영상도 있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은첩 고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약 1,269억 위안, 한화로는 약 21조 이상입니다. 은첩 고분에 대해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의 박주영 연구원이 작성한 리포트가 있는데, 이 리포트를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가주세요.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에서 리서치 탭에 들어가시면 기업 분석, 채권 전망, 해외 증시 이런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오늘은 중국이니까요. 중화 신흥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중국에 있는 신흥국에 있는 다양한 기업에 대해서 실적 리뷰를 라던가 기업 분석 리포트를 볼수 있거든요. 여기서 오늘은 은첩 고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첩 고분 리포트가 1월 12일자로 나온 리포트고요. 자, 보면 견조한 전방 수요에 기반해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중국판 테슬라죠. 이 니오가 전고체 배터리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중국 배터리 소재 업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1월 초에 있었어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분리막이랑 전해들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이 지속될 거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 현실적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은첩 고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은첩 고분 자체는 워낙에 지금 전방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리포트를 또 보시면요. 지금 보면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있고, 2025년 중국에서는 지금 전기차에 계속해서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침투율을 20%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수혜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부양 의지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리포트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리포트에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표도 있거든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종의 주가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중국 배터리 업종들, 그러니까 업체들끼리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CATL이 지금 45% 정도, 이게 2020년 12월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은첩 고분이 47%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여기 좀 비교가 되시죠? 여기 보시면 연한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있는 이 그래프고요. 그리고 은척 고분의 매출도 이 전기차 판매량과 같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 추이나 전망을 살펴봐도 2025년까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리포트도 보시면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은첩고분 이 종목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웅문 글로벌로 다시 돌아가서요.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 여기 돋보기 창에 2623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2623 이렇게 검색하시면 재무 비율을 볼 수가 있어요. 손익계산서라던가 대차대조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연간으로 볼 수도 있고 분기별로 볼 수 있습니다. 단위도 확인을 해줘야겠죠. 위안화 기준으로 되어 있고 100만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나는 좀 숫자보다는 그림으로 보고 싶어요. 주가랑 좀 비교해서 보고 싶어요 할 때는 여기 재무 차트를 들어가 주세요. 여기 재무 차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나 PER과 함께 이 주가가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2623 화면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 회사가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배당 현황도 궁금해집니다. 은첩고분의 배당 현황 어떻게 보냐? 역시 여기 검색창에다가 2653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2653 화면에서는 은첩고분의 배당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위안화 기준으로 연간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2020년 5월 11일 날에 공시가 나온 거가 지금 여기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0.1250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 화면에서는 배당 수익률이라던가 배당 성향도 볼 수가 있습니다. 2653 화면도 꼭 기억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주가는 제가 항상 어디서 확인한다고 했죠? 바로 0601 종합차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돋보기 창에 가서 0601 검색해서 종합차트를 열어볼게요. 자, 이 기업을 보시면 지금 2019년 7월쯤에 29달러로 29위안이죠. 위안으로 최저점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 들어서 1월에는 5배 이상 오른 거죠. 168위안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후에 이 니오가 전고체 배터리를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1월 9일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지금 2월 9일 기준으로는 142위안화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은첩고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요. 이번에 살펴볼 기업은 중국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부품이나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푸타이라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돋보기 창에 들어가서 2010 해외 주식 현재 창을 열어볼게요. 자, 푸타일라이도 역시나 6자리 종목 코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보면 종목 코드가 603659 이렇게 입력하시면 푸타이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상해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돼 있고 후광통 형식이겠죠. 상해와 홍콩의 교차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 507억 위안화 정도 되고 한화로 하면 약 8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 푸타이라이는 지난 2012년에 설립이 됐고요. 배터리 응급제 제조 업체로 응급제나 분리막이나 배터리 장비 등 주 사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글로벌 응급제 시장 점유율 4위, 중국 내에서는 3위를 기록하는 업체고요. 추가로 중국의 인조 흑연 시장에서는 1위 업체라고 하네요. 자, 주 고객사로는 중국에 있는 CATL이나 BRD, 그리고 국내에서는 LG화학이나 삼성 SDI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푸타이라이도 역시나 박주영 연구원이 리포트를 작성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푸타이라이 보실게요. 지금 보면 LG화학이나 CATL을 아까 전에 제가 주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했죠? 이런 밸류체인 중국의 응급제 기업이다 라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보면 여기 2019년 중국 배터리 응급제 출하량 2위를 기록했고 제가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은첩고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전기차 시장 자체 전방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푸타이라이도 응급제 생산 캐파를 연 5만 톤에서 연간 14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도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리포트도 꼭 한번 참조하시길 바랄게요. 자, 보시면 이 리포트에는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도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타일라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요. 응급제가 70% 정도, 그리고 분리막이 15%, 장비 부문이 7%, 흑연화 부문이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응급제 시장 점유율도 지금 보시면 18%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제가 얘기했듯이 캐파도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종목 역시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배당은 제가 어디서 본다고 했죠? 영웅문 글로벌 2653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2653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2653 이렇게 검색하시면 푸타이라이의 배당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보니까 위안화 기준으로 연간 그리고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지금 보면 배당 수익률은 0.45%, 배당 성향은 32% 정도 된다는 것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푸타이라이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601 종합차트를 열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푸타이라이도 지금 2018년이죠. 2018년 10월에는 38위안 정도였는데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1월 초에 역시나 132위안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서 지금 배터리 소재 이런 관련주들을 보면 다들 이 이후에는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월 9일 기준으로는 102위안 정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타이라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유의사항도 지금 나오는데 길지만 여러분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국의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은첩고분과 푸타이라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거든요. 영웅문 글로벌과 오늘도 좀 친해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중간에 나오는 PPT는 키움증권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알찬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